영종 국제도시에는 해안을 연결하는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단시티 진입도로 구간은 유일하게 개통하지 않은 구간인데요. 인천시가 이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오는 2024년에는 전체 해안 도로가 완성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국제도시 해안 순환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개통하지 않은 미단시티 진입도로. 인천시가 이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구간은 중구 중산동에서 운북동까지 총 2.99km, 폭 15m로 왕복 2차로의 해안 순환도로가 개설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해안도로 53.7km가 연결됩니다. 총 사업비는 45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4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미단시티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자동차로 소요 시간이 15분에서 3분으로 단축됩니다. 특히 영종 해안순환도로에 진입하면 인천국제공항과 복합 레저 시설인 한상 드림 아일랜드, 미단시티 등을 경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영종 해안순환도로는 영종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제3연륙교와 한상 드림랜드를 잇는 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에 정점을 찍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3연륙교와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와도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